있어. 또 어때요? 지금 놓치고 있는 거예요. 다 하셨어요? 수시로 보는 쪽지 시험. 분명히 수업 시간에 다 배웠던 내용인데 돌아서면 잊어버리고. 그래도 배워보겠다는 의지만큼은 대단합니다. 한글을 잘 보신 것 같으세요? 예, 저 100점이에요. 100점이 되나요? 글쎄요. 100점일 것 같아요. 예, 마음은 열정, 정열 이런 거는 100점. 어린 시절 학교를 제대로 다니지 못했던 것이 못내 아쉬워 뒤늦게 학생이 되길 자청한 사람들. 이 학교 학생들은 오전, 오후, 야간반으로 나뉘어 중고등학교 과정을 각각 2년씩 거칩니다. 그리고 졸업하면 학력을 인정받게 되죠. 수업이 한창인 시간. 졸음이 와가지고요. 졸음 좀 피하고 잠깐 수학 시간에 나왔습니다. 어떤 일이세요? 지금 하는 일은 건물 관리하고 있고요. 청소하고. 제가 오전에 못하니까 오후에 하고 또 늦을 때는 저녁에도 하고. 일을 지금 하시면서? 그렇죠. 저는 이제 목표가 제가 10년 목표를 하고 있어요. 목표를 이제 2년 과정 마치고 다음에 대학교 4학년, 대학원 2학년. 그래서 제가 10년 공부를 지금 목표로 해서 올해 지금 3년째 하고 있습니다. 이제 첫 걸음을 내딛은 아저씨의 꿈이 꼭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동사를 써서 그냥 이야기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여기 이제 say라는 동사. 1교시부터 5교시까지 5분씩 쉬는 시간을 제하면 숨 돌릴 틈 없이 이어지는 수업. 모두가 선생님 강의에 귀 기울이는 이 시간에 아주머니는 급한 일이라도 생겼나 봅니다. 아주머니의 연락을 받고 등장한 아저씨. 이 봉지에는 대체 뭐가 들어 있을까요? 아침도 제대로 못 먹고 와서 공부하는 친구들을 위해 닭을 주문했다네요. 일반 학교에서는 볼 수 없는 늦가기 학생들의 남다른 학창 생활입니다. 간식을 수업 중간에 드세요. 금방 끝나고 가야 돼요. 끝나는 시간이거든요. 이 중에서요, 혹시 나이가 제일 많으신 분이 누구세요? 태갑이 지난 언니가 있어요. 그 환갑이라는 나이에도 계속 이렇게 배우실 수 있다는 게 어떠세요? 너무 가슴 벅차고 좋아요. 이거 이 나이에 공부를 할 수 있다는 게 이제 학년은 머리도 아프고 그러지만은 눈도 안 보여서 깜깜하기도 하고 그렇지만 배우는 즐거움이 너무 좋아요. 어렸을 때 해보고 싶었으니까. 몇십 년 만에 이제 다시 배움을 시작하신 거잖아요. 네. 되게 어렵게 결정하셨을 것 같은데 여기 다시 이렇게 공부하게 된 어떤 동기가 있으세요? 동기는 내가 따로 없고 내가 항상 이렇게 공부를 하고 싶고 학교를 가고 싶었던 학교를 못 갔어요. 중학교 가려고 시험도 봐서 합격도 해놓고 그랬는데도 이제 가정 형편상 동생도 있고 그래서 내가 포기하고 네, 저기 했죠. 좋은 세월 다 보내고 지금에야 학교를 다닐 수 있게 됐다는 만학도들. 이 순간이 참 그리웠답니다. 학교 뒤편에 있는 2층짜리 작은 건물. 이곳은 초등학교 과정을 배울 수 있는 평생교육원입니다. 이곳의 학생들은 대부분 60, 70대 할머니들. 하루에 3시간씩 일주일에 3번 있는 수업을 위해 농사일까지 제쳐두고 학교에 오신다고 합니다.